이번 시간에는 영세율 중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관련한 영세율 매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잠시 보셔야 될게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를 보시면 이 부분이 매출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뭐 여기는 10% 일반 세금 계산서 매출, 카드 매출, 뭐 기타 현금 매출 이런 게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 영세율 매출, 이 영세율 매출이 여기랑 여기 두 군데에 들어가는데 보시면 5번이 세금계산서 발급분, 6번이 기타입니다. 기타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출을 신고하려면 세금계산서든 뭐 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또는 현금 매출이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영세율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치면 전자세금계산서에 0%로 넣어서 공급가액만 나오고 세액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는 이쪽에 들어와서 여기 금액이 0이 되는 거고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는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그 해외 법인이 의뢰를 해서 외화 입금하고 업종이 해당되고 세 가지 요건 충족하는 그게 대표적인 이 기타 영세율 매출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증빙이 뭐라고 했죠? 외화 입금증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는 세금계산서 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영세율이 이 부분에 들어옵니다. 여기도 0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은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영세율입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의 개념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만 부가세 신고 시 첨부 서류가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서. 여기에 뭐 제출자, 우리 사장님 정보는 다 들어갈 거고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한 건인지 여러 건인지 들어가는데, 종류별로 들어가는데, 요 밑에다가 작성하시면 이 위에는 자동 작성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매 확인서인지 내국 신용장인지 선택하시고, 서류 번호는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구매 확인서 받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매 확인서는 여기 뭐 주식회사 남땡땡이라는 회사가 공급자가 우리 사장님이에요. 우리 사장님한테 구매 확인서를 외국한은행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한 내역입니다. 우리 사장님 매출이라고 해서 구매 확인서가 우리 사장님이 발급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 업체가 신청해서 외국한은행 은행장이 발행을 해서 우리 사장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매 확인서를 받아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대표님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잘 하셨는지 두 개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고 공급가액에 이 22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세액에는 0으로 표시되고 합계가 220으로 되겠죠. 구매 확인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거니 구매 확인서 받으셔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잘 발행됐는지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대표님들이 뭐 귀찮다고 구매 확인서 이런 거안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회사에서 구매 확인서 가지고 잘 영세율 세금계산서 잘 발행하셨겠죠. 그러면 이거는 영세율로 첨부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발급일이나 공급자 번호, 이거 발행한 상대방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의 금액 이런 거 서류 번호 구매 확인서 보시고 다 적어서 이거를 전자 신고할 때 같이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이거는 전자 신고에 같이 첨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220만 원이 여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220에 들어오게 됩니다.